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유한타 지금 좀 계좌 해지 운동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네. 또 조만간 모실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분이 또 변곡점마다 나오셔서 우리 이분은, 시장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뒤흔들고 가시지 않으십니까? 예. 네,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매우 기대되는 이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예측이 안 되는 분.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사실은 게요? 언제 모셔도 어떤 말을 하실지 눈에 선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종잡을 수 없다는 건 네. 그동안 항상 장이 변할 때마다 스스로 탄력적으로 입장을 바꾸시면서 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지수 탄력성이 매우 높은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우리 보통 우리 이제 윤센님으로 이렇게 많이 네.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 시청자분들도. 윤센님 말만 믿고 따른다는 분이 많습니다. 네. 어유 그러면 굉장히 고생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시는구나. 양호께에 무게감을 좀 갖고 오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어떤 얘기부터 좀 제목을 해볼까요? 아까 저희한테 주셨는데 박스권 돌파 여부가 이 종목으로 가늠이 가능하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보통 제목을 두 개를 드리는데 네.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리서치는 제 모닝미팅이라고 해서 자료를 발표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보통 말미에 제가 진행을 하다가 법인부 분들한테 오늘 들으실지 모르는데 뭐 추가로 질문 있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냐고 많이 물어보신다 하더라고 저한테. 그 말은 뭐냐면 아, 좀 저희들 하우스가 그래도 몇 개월간 그래도 시장을 좀 너무 신중한 입장을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우리가 코너에 몰려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고민이 되죠. 적어도 제가 그 얼마 전인가 그 어떤 토론 프로에 그 뭐 다른 증권 채널 가서 했을 때도 그냥 얼떨결에 불러갔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중한 입장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당시 저도 말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을 갖지만 같이 따라갈 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네. 저희들은 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저희 담당자들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3프로에 출연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지난 한 11월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고점을 갔다가 또 쉬는 구간도 있었지만 다시 고점을 앞둔 시점에서 먼저 다룰 주제는 제가 그동안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다. 그런 것들이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다른 데 가서 이런 것 같고 내용을 좀 얘기하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아, 증권방송은 아니고 네. 제가 기관한테.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제목은 그동안 지켜본 지표들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저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맨 위에 것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예요 이게? 부동산입니다. 와. 아 이게 주택시장 시가총액이에요? 예, 예, 제가 전에 한번 도출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림을 좀 여러 개 가져와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 여하튼 가운데 검은색 선이 GDP고 그때 흐린 파란색 선이 한국의 시총이에요.
GDP 100%를 넘어가는 거 항상 막혔죠. 넘어가는 것까지는 봤지만 이게 어느 정도 넘어 여기서 굉장히 시장에 많은 논쟁이 벌어졌죠. 아, GDP를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무형자산의 시대가 왔다. 아까도 전에 유한타 분께서 카카오 얘기를 많이 했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재평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네네. 돈들이 들어와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이 올 거라 얘기했지만 사실 부동산도 여전히 좋고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좋냐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저희가 이제 심사 같은 걸 과정을 제가 들어가니까 예. 17평짜리가 23억에 분양하느라고요. 17평이요? 네. 뭔가 부동산도 좀 과한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자산 가격이 많이들 비싸져 있구나. 네. 주식만 많이 오른 게 아니구나. 기울기 보니까 뭐 이건 부동산을 했었어야 되네. 어마어마했죠. 아, 뭐. 그 아까 지금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그 그림이 보면 천에서 한 5,700 갔죠. 이 그림은 한번 봅시다. 네. 95년에 천에서 2021년에 얼마까지 왔어요? 거의 6,000조. 6,000조니까 한 6배 올랐죠. 이게 이제 부동산입니다. 네, 이게 저게 많이 오른 것 같죠. 주식은 네? 파란색은 보면 95년에 약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2,300이니까 얼마 올랐어요? 23배 그래요? 올랐죠. 그렇게 그러니 파란색이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아, 퍼센트로는 네, 지금은 이게 저 부동산이 뭐 거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부동산 6배 오를 동안 있네요. 주식은 23배 올랐다. 아, 그거 나는 그렇게는 안 갈랍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GDP 네. 대비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더 극명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주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있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둘의 비율을 보는 거죠.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던 많이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보통 시장이 힘들어지면 주식보다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유동화시키기 좋기 때문에 예. 주식을 먼저 팔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둘의 비율이 주식이 더 낮아짐 때가 빼어큰 장기 매수 기회가 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신뢰하는 데이터인데 대략 그리고 근데 이거 같아요. IT 버블 때는 한 55까지도 주식시장의 시총이 쫓아갔더라고요. 그러면 한 4,000포인트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이 비싼 단계에서 버블 단계로 간다면 뭐 그 정도까지 갈 수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의 상대적인 시총으로 본다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시그널이 뭘까? 제가 좀 공교롭게도 일단 뭐라도 하나 빠져야지 주식도 흔들리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부동산이 빠지면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이건 제어의 양 2차적 추론일 뿐입니다. 네. 이 그림이 이런 상황까지 왔다. 잘 안 내려오고 있다 보여드린 거고요. 예. 최근 데이터 한 달 단위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직 4월 달 것 못 넣었습니다. 제가. 네네.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제가 뭐 강조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주식시장이 그래도 연초에 한 3,260 갔다가 조정받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 같아요. 예. 결국은 이거 뭐야 IT가 좀 가기 힘들 것이다 얘기 들으면서 이거를 좀 많이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드 갭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의 PER의 역수와 어닝의 역수와 그 미국채 10년을 비교하잖아요. 네. 그들의 일드 갭인데 12개 포워드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어닝 일드와 미국채 10년을 비교한 거죠. 네. 대략 그러면 이게 좀 꺾이면은 과거에도 이게 2.5 미만에 오면 전 세계 지수가 좀 주춤거렸었거든요. 화살표 했던 분들 보면. 대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지금? 그렇죠. 저 밑에, 위에 그래프가 네. 좀 많이 밀려 있으면 아래로 밀렸다는 거죠. 네. 최소한 한 2.5 레벨 밑에 오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정체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어쩌면 이번에도 2018년, 19년까지 구간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옆으로 계속 갔었거든요. 전 세계 증시는. 한국을 얘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좀 IT 주식들이 막 치고 가는 장은 아니겠구나 생각은 좀 들었었고 이것은 최근 흐름 보면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게 뭔가 부담스러운데 꺾이지는 않고 있죠. 돌아서지는 않고 있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깊어졌는데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아 저는 저게 저 정도 왔으면 좀 꺾일 줄 알았는데 안 꺾였다. 하여튼 그렇다고 개선된 건 아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왔을 때도 금리 얘기가 굉장히 화두였죠. 네.
얼마까지 올라가냐를 고민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경제 지표가 잘 나와도 미국채 금리가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누군가 국채를 사줄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 아니 기대감이라 사니까 안 올라가는 거겠죠. 누군가 채권 가격이 올라오면 채권 수요가 있는 거죠. 예예. 예, 어제 예.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오늘 백 군데 얘기라고 다녔더니 목이 쉬었네요. 네, 예. 또 네.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국채 금리 수준 10년물 한 1.7 언더 약간 이 정도에서는 1.6 초반대까지 와 있죠.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살만하다 채권을. 누가 한 달 전에 1.75를 넘어갈 때 네. 대략 마음 속에서는 야 이거 한 2%까지 스트레이트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성장주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정 프로님이 굉장히 네. 저한테 여러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아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가 좋아져도 금리가 잘 안 오르는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그저께인가 일본의 노무라에서 재밌는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네. 무슨 내용이었냐면 리스크온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채권 이런 쪽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다음 그림이에요. 사실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테크 기업들이 팍 망가지면서 지수가 조정이 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골드만삭스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한 두 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 예. 골드만삭스의 non-profitable 테크 인덱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인데 예. 이게 조정을 받았죠. 대표적인 게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먼트죠. 그렇죠. 뭐. 예. 근데 옆에 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주가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급락을 하다 돌아섰어요. 이거 같이 연결되는 게 테슬라, 머스크, 비트코인, 네. 캐시우드, 아크 뭐 이렇게 좀 뭔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원한 디플레이션이 시대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대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좀 많이 흔들리길래 거기다 좀 제가 오판했던 거 어떻게 보면 비랑 사건도 터졌기 때문에 네. 좀 더 조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불안할 만했는데 그 사건도. 근데 굉장히 시장 경고했죠. 네. 잘 그걸 넘겼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금리가 계속 올라갔으면 여러 유탄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안정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일본은 지금 그 이게 일본의 국채 매수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의 새 회계 연도는 4월입니다. 4월. 예. 그래서 아마도 4월 이후에 누군가 미국채를 사줘야 된다면 중국은 네. 안 사주고 있었고 좀 일본이 사주지 않을까 하는 소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2주, 사고 2주째를 딱 봤더니 저 파란색 막대기가 엄청 높게 서 있지 않습니까? 아 일본이 사주고 있구나. 저번 주에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적 상황이 올지 않을까? 이건 지금까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어쩌면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인과관계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차트로 보면은 수렴돼서 뒤로 뚫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제 고점 탈파하고서 3,500 가는 거냐에 대한 기로에 섰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무르익어 있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이런 현상도 있어요. 전자가 실적이 나름 괜찮게 나와도 못 가고 있고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여하튼 가장 좋아진 거는 성장주가 뭔가 아직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안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여전히 시장이 뭐 사실 신중한 입장이 빗나간 거잖아요. 저희들은 예. 좀 뭐 여전히 저희들의 입장은 좀 지켜보자 있지만 여하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지만 그래도 금리 부분을 좀 보시면서 네. 가늠해 보자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안 올라갔죠.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것이.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죠. 그러면 골드락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금리 상승은 코로나 이전 금리까지는 일단 올라가자. 회복이 됐으니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2년 후, 3년 후에도 코로나 이전에 그 불안했던 불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고 새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있고, 반영되어 있는. 미국은 좋아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많이 이머징이 불안하니
딱 이유 거기까지. 쉽게 이거를 거두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유를 지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번에 이제 인프라 정책이 나왔을 때도 예. 한 8년 나눠서 재정 집행하고 또 동시에 택스를 거두니까 뭐 이런 것도 여러 이유를 달지만 제가 좀 단순화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결국 누군가 미국채를 사주고 있다. 이 영향이 좀 있었다 드리고 예. 두 번째는 네. 그럼 좀 뭘 포인트를 삼을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금요일이고 한 주일을 정리하면서 저도 어제 오늘 좀 몇 군데 다니면서 했던 얘기인데 뭐가 그런 당신은 주목해서 볼 겁니까? 하면 결국 실적의 힘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돌아온 것이냐. 최근에 삼성전자를 좀 샀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실적, 하나는 외국인. 네. 실적은 왜 그러냐면 어떻게 했던 간에 1월에 3,260 갔을 때가 대략 PER로 한 14,700까지 갔었어요. 그때 너무 비쌌어요, 사실. 15배를 넘어간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EPS가 올라오니까 네? PER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네. 13배 때가 싼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도 이익이 올라와서 높아진 PR을 정당화 해준 거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 아닙니다. 금요일 날 나오니까 항상 목이 쉬었을 때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3200포인트라도 이게 네.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니까 막 PR 14.몇배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네. 3200 같이 마찬가지 찍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주니까 뭐 13배 이하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일찍 와서 듣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뭐 효성 TNC 이런 것들 많이 공대 쇼티지 났던 것들이 너무 실적이 좋거든요. 효성 TNC 오늘 엄청 올랐어요. 이렇게 뭐 짜증을 내냐고요. 아니 그 그러니까요. 아,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아 지금 70만 원이에요. 여기 나와서 이한나 영원도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 얘기 아 제가 들었거든요. 효성 TNC 네. 좋다고. 근데 하여튼 근데 그때 얼마였냐면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때 얼마였냐면 46만 원인가 뭐 45만 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사실 이건 이제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너무 45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냐. 45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다가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프로님도 제가 항상 이렇게 어리숙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쇼티지 난 것들이 되게 그래서 또 여기 오면 또 말이 제가 산으로 가서 문제인데 네. 이제 쇼티지가 난 것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스판덱스 같은 것도 그래요. 케미칼들이 좀 그래서 다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들이. 근데 제가 어제는 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TSMC 하면 왜 중요하죠? TSMC가 애플 향해서 모바일 쪽도 하지만. 예. 또 많은 경우에 PC 쪽도 하죠. 네. TV 쪽도 하죠. 근데 어제 이제 코멘트를 보면 PC 수요는 여전히 좋고 PC 캐나다 가격도 한 3분기까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가 TV 패널 재고는 공급 부족 상황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을 얘기해요. 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셋업 제가 패널을 살 만큼 샀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게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네, 네. 쇼티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야, 저쪽은 약간 또 쇼티지가 풀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쇼티지라고 물론, 하는 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 뭐 반대로 세트 업체들이 TV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서 또 좀 많이 넣으면 풀려요. 네. 제가 미래를 확연할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시점에서 혹시 패널 재고의 공급 부족 상황이 좀 해소된 거라면 이쪽 상승 좀 주춤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을 본다는 건 여러 가지 마지막 최종 EPS 숫자도 보겠지만 네. 여러 이런 부분들 같이 보고 있는데 아. IT 이런 쪽 줄에서 약간 좀 주춤한 느낌을 오늘 받는 이유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럼 이제 그런 거 사지 말까요? 아, 또 이제 괜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면서 제 말은 네. 쇼티지가 있는 업종들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차질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쇼티지 난 회사들 네. 이라고 하면 그 회사들이 결국은 그 시클리컬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거하고도 유사하게 즉 이번에는 언제는 많이 팔리고 이익 많이 나고 그렇죠. 또 그 이듬해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팔렸다가 또 어떻게 되면 또 많이 팔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물론 이제 안 팔릴 때보다는 오르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어디까지 오르는 거를
정당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일시적 쇼티지인지. 예. 이게 어쩌면 굉장히 수요가 강해진 건지는 분기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레깅스라고 하는 게 인류의 새로운 의복의 문화의 탄생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죠. 근데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레깅스가 그 정도로 많이 입을까요? 레깅스를 윤조 센터장님 입으시는 날이라면 아, 그게 본점이죠. 제가 윤조 센터장님까지 입으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꼭지인데 나 지금 상상하고 있어. 저도 갑자기 제가 싫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효성 티싱을 스판덱스라는 부분이 매력적인 게 있고 예. 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하는 매력적인데 그 외에 좀 그래도 공급 라인들이 있는데 공급 차질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쇼티들도 좀 있어요. 여러 분야별로. 네.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쯤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들이 픽아웃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가 아니라 지금 자꾸 언더 굉장히 세밀화돼서 들어가야 돼. 지수가 올라가도 어떤 건 자기 종목이 잘 회복이 안 될 확률도 매우 높고요. 이주는 장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고 또 올라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여하튼 실적 보면 그래서 아주 단순한 막대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200 기준으로 연간으로 사상 최대 올해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 200. 뭐 순이익도 좋죠. 근데 네. 18년, 17년이 원래 영업이익은 18년이 최고고 순이익은 왜 17년이 최고냐면 엄청나게 그 또 비용을 많이 깠었어요 18년에.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18년에 반도체가 매우 좋아서 PR이 쌌는데 네. 우리 18년에 트럼프 나오면서 미중 갈등 생겼잖아요. 2018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2018년. 네. 네. 뭐 그게 18년이 2018년이긴 한데 네. 그래도 2019년은 19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18년은 2018년. 그러네요. 방송을 제가 잘 몰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년도 가능하면 그렇죠. 2020년. 결국 이게 우리가 전체 이익이 좋아지려면 네네. 수출 쪽에서 모멘텀이 매우 강해져야 되는데. 그럼 국가 간에 좀 교육이 좋아져야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다음 주에 몇 군데 전화가 와요. 금요일쯤이면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좀 중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혼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 동료들한테 다음 주 일정이 뭐가 있니? 해가지고 이제 뒤져보는데 제가 아침에 했던 얘기 중에 다음 주에 기후 정상 회의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뭐 지금 몇 미래도 좋지 다음에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4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네. 화상 회의니까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참가하시고 러시아와 중국에도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참석 여부가 결정 안 난 것 같아요. 그럼 참석하는 것만으로 좀 좋은 신호 아닐까요?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기대값이 좋은 편인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좀 그래도 서로 관계가 낮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봐서는 굉장히 서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마냥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혼자서 왜 이렇게 또 웃으십니까? 네, 제 웃음까지 막지 말아주십시오. 예. 네. 그런데 이제 예. 쇼티지 때문인지 네. 한 5주간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 추정치가 좀 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격하게. 여기 보시면 네.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갖다 좀 분해해서 봤더니 참 흥미로운 거는 소재랑 이런 쪽들이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소재단 아까 여러 가지 소재라는 거는 화학, 뭐 철강 이런 쪽들의 상당히 시정치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복귀가 될 텐데 네. 이거는 굉장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거를 반영하는 거고 또 제가 모르는 굉장히 좋은 뭔가 있나?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뭔가 이런 신중한 시각이 혹시 제가 저희가 잘못 본 거라면 뭐에서 찾아야 되나를 고민할 뿐이 고민하다 보면 네. 혹시 이런 쪽에 놓치고 있냐를 좀 지져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쪽이 실적이 그러니까 기대값들이 요즘 5주간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좀 더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예. 같이 고민. 어제 미국이 한 1% 올라서 끝나요. 그럼 아침에 딱 나오면 다들 오늘은 그래도 1% 근접하겠지. 근데 시작부터 별로 안 오르고 출렁이다가 그냥 제자리인 경우도 있고. 우리 증시는? 중국이 좀 올라가면 쫓아서 올라가요. 오후에. 근데 더 극단적 그림이 이게 미국의 S&P 500과
호스피 상해 종합입니다. 둘이 셋 다 비슷한 형태잖아요. 가구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미국은 저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중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예. 여기에 있는데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요. 애매하네요. 정말. 가운데에서 그냥 여기서 섹터를 또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고루고루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공교롭게 진짜 미국 주가 지수와 중국 주가 지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네요 우리는. 저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이제 굳건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전 더 높다 보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말해오던 과정에 미국은 굉장히 골드락스적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은 뭔가 모르게 굉장히 긴축적입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미중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된다는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미국이 좀 자국의 어떤 공장도 유치하고 이렇게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럴 때 보면 달러가 강해지면서 네. 다른 나라들이 이머징이 좀 힘들어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미국의 이머징들은 좀 불안불안한 나라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미국 주변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머징 자금 유출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좀 사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은행별로 부가자본을 충당 요구도 하고 있고 네.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맨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예. 걱정 마. 나 계속 너희를 지원할 거야. 근데 중국은 너희들 전자 위험관리 좀 해. 이 차이가 어쩌면 온도차가 크죠. 네. 이게 좀 그래도 뭔가 좀 일참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위안화와 환율과 연동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기억이 좀 나네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어떤 날은 좀 사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네. 네. 중국은 다, 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 이준기 기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점인데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네. 다음 주에 거기 참가라도 하면 대화의 물꼬라도 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뭔가 지금 서로 대적점에서 서로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싶어하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이제 내년까지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을 바라보려고 할 때 네. 그래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불편함은 주지 않아야 가능하지. 미국과 않겠네. 중국이 사이가 좋아야 우리가 좋기까지도 안 바래요. 기대하는 실적에 서로 좀 쌈질을 안만 안 해도 예 그런 걸 좀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에 좀 극명하게 나온 지표가 다음 그림이 좀 오늘은 새로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결국 좀 궁금해하는 좀 저희 같은 해설자들한테 질문할 때는 네. 소위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 너 말이 맞아. 최근에 올라와서 굳건했던 이유는 EPS가 올라갔던 거야. 네. 그렇다면 EPS 이 상승세가 막연하게 포워드 EPS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좀 주춤해지면 어떤 경우에 주춤해지겠니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 EPS 성장이 좀 주춤해질 때. 예예. 예.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 이게 뭐냐면 요 선이 요 선이 크레딧 임펄스인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놔둔 거예요. 그냥 갖다 쓴 건데 블룸버그에 있는 데이터인데. 중국의 모든 유동성이 GDP 대비 늘어나냐 주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뭐가 있겠죠. 뭐 중국의 위안화 대출도 있을 거고 외환 대출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대출 다 모아놓은 건데 제가 구성한 건 다 모르겠어요. 예, 예. 예. 근데 여하튼 이게 꺾이면 어떻겠죠. 아 중국은 GDP 대비 유동성이 줄고 있구나. 당연히 중국의 EPS는 이때만 되면 좀 주춤해질 수가 있겠죠. 꺾이고. 근데 최근에 왜 그러냐면 이 중국의 EPS는 우리와 다르게 5.1% 꺾여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의 의도한 긴축이겠죠. 그쵸? 한국은 굉장히 굳건해요. 이게 한국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게 제가 급격히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EPS가. 그래서 저는 혹시 중국 쪽에서 이게 EPS 그래서 좀 뭐 조금 꺾인 거니까 다시 돌아서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매력적일 텐데 여기 보시면 중국의 EPS는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건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중국의 어떤 유동성 이런 긴축 분위기가 지속되면 중국의 EPS는 좀 꺾일 거고 중국이 저럴 때 한국의 EPS가 강하게 치고 나가진 잘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는 게 지금 여전히 소비 지향을 하고 있지만 네. 상당한 경우에 그래도 글로벌 생산 기지적 역할도 있고 예. 또 수요 역할도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의존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더 단나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건 수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예. 좀 그러면서 좋겠어요. 제가 그냥 며칠 전에도 저희끼리 저 전략팀이랑 같이 저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들어오는 지문만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공매도 이후 재개 이후에 들어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 좀 상당히 강하게 열 것 같다는 느낌도 갖고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위안화가 좀 강해질 때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로는 좀 강해지는데 위안화는 네? 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이 좀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게 좀 강하게 못 치고 나가는 게 거기서 좀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건 계속 이런 말들을 드리는 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신중한 입장과 다르게 네? 상당히 강한 이 기대값의 상승에 따라서 꾸역꾸역 올라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체감지수가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니까 오늘은 이거 오르고 다음엔 저거 오르고 뭐 이런 느낌의 장인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EPS 상황이 네? 확 좋아지는 것도 또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보여주신 크레딧 임퍼스 인디케이터 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진한 파란색이 코리아. 그렇죠. 그리고 군청색. 이게 중국. 중국. 이때는 굉장히 비슷했죠. 근데 비슷한데 누가 먼저냐 보면 한국이 조금 먼저 오르고 떨어져도 먼저 떨어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2016년, 17년, 18년 이때만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때를 보여드리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17년, 18년이 우리가 전에 이 기업이 최고칠 때였고 17년, 18년이 반도체 사이클로 이익이 좋아졌을 때였어요. 중국과는 별 무관한? 그렇죠. 그리고 18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간의 중국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전체 EPS 꺾일 때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과거에 이랬으니까 예, 이럴까 드린 예, 말씀이 예, 아니라 예. 이익의 질의 성격이 비슷했던 사이클로 보면 비슷한데 그래도 중국이 역할이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 돈 못 버는데 한국만 돈 벌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항상 저는 그래요. 내가 굉장히 올드 패션드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놓친 뭐 그게 있지 않을까 요즘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네. 중국은 돈을 못 버는데 사실 국제 무역에서 중국과 한국은 같은 몸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동안 같이 벌어왔던 건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면서 충돌하면 이제 중국이 하던 몫의 일부분을 한국이 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우리가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기인 것이라 네. 중국 당국이 요즘 뭐 거품 뺀다든가 이런 일을 할 계좌가 아닌데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중국 당국은 굉장히 여유 있나 보구나. 맞아요. 네, 스스로 거품을 빼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 말이라면 꽤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 미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별 큰 고민을 안 한다는 상황이라면 이게 시나리오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중국을 따라갈 텐데. 우리가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아주 단순한 게 주가를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세 명이서도 이게 미국을 따라가고 중국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는 네. 미국 따라서 좀 올라갔다가 또 중국 따라 내려갔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네.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아침에 많이 올라서 끝났다고 아침부터 덥석 잡으면 물린다. 예. 단기적으로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또 뭐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께 더 오래 듣고 싶으나 이제 결론을 좀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자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할까요? 준비한 게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 다 요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좀 부분이 생략이 된 건 좀 아쉬운데 결국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스타일로 보면 중소형 가치주가 올라온 거예요. 네. 사실은 수익을 냈던 사람들은 중소형 가치 쪽에서 뭔가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올라온 거고 네. 어쩌면 자기가 굉장히 좋다고 많이 대중화했던 종목들이 잘 못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바텀 터치가 돼서 상단을 뭐를 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서 매일매일 합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액분하고서 왜 그랬냐.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시청 갭이 너무 줄어들었거든. 그런 걸 감안하면 또 네이버가 날까?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섹터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이익으로 보면
뭐 유통, 운송, 놀랍게도 디스플레이 같은 게 들어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LG전자, 에지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동차와 관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전장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일단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 운송은 여러 뭐 해운주부터 여러 가지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적들이. 순이 추정치 변화를 보면 에너지, 여기도 디스플레이 들어갔지만 화학 같은 게 들어가요. 네.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사실은 시장에 수익률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삼성전자를 보고 있을 때 네. 사실은 여기서 갭을 여기서 메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를. 그리고 이걸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보여드리면 시총 비중인데 제가 최근에 보도 깜짝 놀랐던 게 이 소프트웨어 미디어 쪽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들이. 요즘? 예를 들면 어떤 종목입니까? 미디어라고. 뭐 빅히트 같은 것도 해당되겠죠. 이름이 바뀌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거. 하이브. 그것도 있지만 SBS입니까? 하이브라던가 그리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드라마 업체들도 좋고. 왜냐하면 드래곤. 넷플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은 네? 이걸 중시하시는 분들은 아 무형제 쪽으로 엄청 좋아지고 그냥 생각들도 있지만 또 이쪽 시크리컬 쪽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건설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쪽도. 네.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굉장히 올드한 것들과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결합된 형태라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 의외로 실적 좋다. 좋아지고 맞아요. 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반도체 같은 것들은 별 재미는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에요. 네. 시장을 아까 종목으로 가늠하자가 뭐냐면 이런 걸로 실적 이런 걸로 확산되기보다 네. 그냥 어쩌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던 자동차와 삼성전자, 배터리 뭐 이런 걸로 위를 쭉쭉 가는 거냐 네. 아니면 지금 시작된 이런 트렌드가 지수는 크게 안 오르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있죠. 수익률 게임이 이어질 거냐 두 가지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그림을 볼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출은 크게 수요가 강해질 수는 없다. 글로벌하게. 그러면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턴어라운드가 뭐냐면 이런 아이디어죠. 최근에 보면은 종업원을 대량 해고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피트 중국 법인 뭐 전국 굉장히 구조를 가꾸니까 올랐고 LG전자는 어땠죠? LG전자? 그럼 LG전자 IM 사업부 철수해버리니까 네. 핸드폰 안 만드니까 네. 쫙 올라왔죠. 뭐 그런 거 뭐 라인 패스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경영진 변화 같은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젊은 잘... 회장님들이 나온 것들. 네네네. 또 임차 붙였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죠. 여하튼 예. 이게 뭘까? 한 단어로 모으면 턴어라운드 모멘텀 아닐까? 최근에 저희가 그냥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들을 바이코라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뭐라도 바뀌는. 뭐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뭘 잘라내거나 사실 수익률 게임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뭐 어떤 좀 어떤 거에 지수도 올라왔지만 사실 색깔도 굉장히 다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 본 날 찾다 보니까 이름이 나왔는데 네. 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최근에 저희가 바이코를 했던 것 중에 뭐 어떤 기업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바이코를 했던 거고 이건 저희 자료들 보시면 나오는 거고 최근에 제일 많이 SKT 같은 것들은 다 나온 거니까 네. 인적 분할 스타일이 괜찮게 나온 것 같으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뭐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급하게 하려니까 빠르게 마무리 지면 아까 말했던 무형제 중에서 결국은 빅히트 같은 기업들도 네. 상당히 새로운 미국의 엔터 글로벌 재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 재평가는 쿠팡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 제가 100조야?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하게 좀 관련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자꾸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가 혹시 다른 걸 살살 해서 올리면 어떨까? 별말을 다 하잖아요, 지금. 소설들을. 사실 이거 그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사실 시장은 뭔가 새로운 추가적인 애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려면 사실 고민은 그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래 우리 생각과 다르게 강하게 치고 나가면 그래 그때 뭘 사야 되냐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어렴풋하게 이런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혹시 아마. 이제 네. 변화의 그 방점을 두면 제가 이제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딱 포착이 됐어요. 뉴스나 뭘 통해서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면 이미 한 10% 15% 올라 있죠. 네. 그래도 변하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가면 거기서는 별로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보면서 네. 아 변하네 하는데 정말 거기서 더 많이 가길래 이게 그냥 가속화되구나.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효성 TNC도 효성이란 그룹이 근데 새롭게 갔었죠. 효성 얘기는 하지 마세요. LG 그룹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네. 왜 이렇게 혼재되어 있냐 네. 보시면 이게 미국의 벤처 자금이에요. 이 IT 버블 때 빡 올라갔다 그냥 내려왔는데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벤처 자금이 꾸준하게 네. 올라가 이게 아마존 올라올 때였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전 세계 운송량이에요. 이거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 이때 시크릿카 열풍이 불었잖아요. 지금 왜 어렵냐면 네. 이거는 여기 고점 와서 주춤해요. 벤처 자금이.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렇게 갈지 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벤처 자금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미국 쪽이에요. 미국에? 예. 벤처 자금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벤처 자금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있어야 난 OECD나 뭐 이런 자금들 모아놓은 예, 거죠. 예, 예, 이걸 예. 또 세분화해서 어디에 투자되는 이런데 요새 벤처 어디만 농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재밌지 않나요? 농업 벤처? 저번에 자료 한번 저희들이 냈었는데 농업 쪽 같은 데 많이 들어가요. 스마트팜 같은 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뭐 환경 관련된 것도 많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네. 근데 요게 보이세요? 요거 뭐죠? 물동량도 은근히 올라와. 아 물동량. 아까 해운주가 뜬금없이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면 요게 2005년 7년처럼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요기를 턴어라운드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었을 거고 해운주도 사고 뭐 건설주도 사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서 굉장히 성장이 몰려있는 쪽에 샀겠죠. 네. 뭔가 지금 성장이 집약되고 있는 거. 그게 아까 제 느낌에 플랫폼과 미디어가 좀 더 모아. 왜냐면 미디어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확대 대상된다는 게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거 만들어도 한국밖에 못 팔았는데 사실 방송국이 몇 개 없으니까 네. 방송국이 우월자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외국의 미디어 같은 영화 같은 것도 다 거기서 개봉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짧은 시간에 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 요지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전자가 툭하니 치고 나가는 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지고서 굉장히 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네. 실적장이다 하기에도 어떤 거는 실적이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실적이 아직 드라마틱하지도 않은데 방향이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있는 거고. 변신 같은 거? 그렇죠. 아까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유동성 장세 뒤에는 실적 장세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단순한 장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네, 그래서 너무 아까 결론을 우리 정프로님은 항상 저한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아까 가져온 단어가 턴어라운드라는 단어예요. 아, 보는 좋아. 기준이 네, 네, 네. 약간 그런 쪽에 집중해서 뭔가 시크리컬하게 턴어라운드 하거나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겼거나 네. 아니면 뭐 오너십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산업 자체가 많은 기업들이 뭐 굉장히 그런 쪽에 종목 구체적으로 더 나이가 좀 제가 컴플 때문에 한계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네. 생각보다 그런 기업들이 끌고 오고 있고 네. 시장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시장의 높이를 그 종목들로 가늠해야 된다. 열려도 그걸로 열리는 거지 네. 그냥 지금 자기들이 물려있는 거나 좀 지금 한 두 달간 되게 재미없었다면 아마도 많이 올라갔다 그런 것들이 꽤 많을 것 같다는 거죠. 말은. 그런 자. 것들은 매우 생각보다 뭔가 그런 거에 이탈되어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변화하는 뭐 10개 회사가 있다 치고 A라는 회사는 변화 이제 시그널 뉴스 뜨고 한 15% 이렇게 막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슬슬슬슬 횡보하다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니 그다음부터 한 보름 있다 쭉쭉쭉 막 올라가요. 이제 정프로 아니 A라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딱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그 겁나서 못 사고 있다가 쭉 약간 횡보하고 떨어지는 것쯤에 잡아서 이제 쭉 가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이제 쭉 올랐을 때 아 얘는 무조건 가나 보다 해서 이제 걔를 들고 이제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친구가 있고 쭉 올랐을 때 따라갔다가 이제 좀 떨어질 때
아, 아닌 개별하고 이제 팔아서 이제 손해만 보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A라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본인이 있다면 이제 끝까지 잘 들고 가서 뭐 승리하겠습니다만. 네. 이 변화라는 게 어쨌든 뭐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될 건지 아닐지는 확신 갖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변화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걔를 이제 잘 잡아뒀든가 아니면 올라갔다 처음에 올라갔다가 살짝 횡보 혹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쯤에 잘 그걸 포착만 해도 왕대박은 아니더라도 괜찮게 먹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두 번째 올라가는 저희도 속어로 그 요지가 없이는 분에 요지가 남이 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네? 지금 여의도의 속어. 네네네네. 당구 칠 때 보면 네. 남이 딸려. 아, 얇게 치는 거. 예. 네. 남이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뭐예요? 섬세하게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하이브를 말씀하셨으니까 하이브가 좋아요. 좋은데 네. 누구나 알다시피 그게 물량이 나오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다 던져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나온 날 그걸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날 더 빠질 줄 알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이브가 변했던 이 플랫폼의 가치 이걸 평가해 줄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면 주식시장의 수학 책이 하나 나왔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못 가르쳤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예.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잘 맨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괜히 재밌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아니, 그냥 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수 종목들 작년엔 네. 그냥 지수 종목이나 기술주 좋은 거 네. 그냥 그런 거 갖고 요즘엔 그거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것 중에 실적도 좋은데 왜 안 올랐지? 라고 싶은 것들 그냥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턴어라운드를 보셔야 뭐 당연히 돼요. 변화 아니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 올랐던 때가 어디 있어요? 변화하는 기업들은 잘 오르죠 원래도. 아, 그런가? 그러니 그냥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뭐지 싶은데 네. 약간 여기서 보면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 같은 지수들 그동안 그런 것들은 잠깐 쉬는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고민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그러나 실적은 생각보다 좋은 것들은 지금 오르고 있고 아, 효성 TNC는 계속 올랐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효성 TNC는요 다른 제가 아까도 주장했잖아요 아, 미래의 인류의 의복이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브랜드 떠오른 게 예전에 그 V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아십니까? 알죠 알죠 올드한 다이애나 도노반 나오던 아 이거 이게 도마뱀 이렇게 막 그렇죠 먹는 거. 네. 이거 이런 거 아 다 도마뱀은 쥐를 먹었구나 도마뱀은 자기네 친구들이지 그 미래의 인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스판덱스야 다 스판덱스야 맞았어요 아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그 인류의 미래는 다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건가라는 그렇다면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자님이 제가 이제 아까 도식화되는 걸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막상 이런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종목을 보통 퀀트 애널들이 돌려서 딱 놓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싼 걸 찾고 싶겠죠. 예, 예. 예. 싼 게 없어요. 거기서 더 가는 걸 좀 찾아보면 뭔가 이렇게 애드된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려서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실적 방향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겠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리케스카 온 기관들 뭐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게 싸요 하면 참 편해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 더 이유를 붙여야지 뭔가 사람들이 논리를 더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은 거로만 해서 싼 거로 하면 은행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사실 말은 되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근데 그렇지 않지. 막상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수익이 잘 안 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약간의 그런 정성적 평가라든가 이런 걸 섞어서 생각하실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야. 혹시 그 연말에 뭐 얼마나 지수 갈까 이런 거 여쭤보는 건 의미 없죠? 뭐 지금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것까지 하시면 더 자신 없어 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2분기 지수? 또 좀 어렵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네. 사실 오늘도 굉장히 좀 목이 쉰 게 한 두 군데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네, 그냥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면 그래 그냥 그런 좋은 걸로 골라서 일단 그건 들고 가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선은 그거밖에 없다. 사실 어디를 정해놓고 하기에는 이미 약간 신중하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말씀이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윤지호 센터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네. 가끔씩은 고지가 저기야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씀 주실 때도 있고 아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윤지호 센터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센터장님 하루에 통화하는 게 한 30통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옛날엔 많이들 하지만 그냥 뻔한 사람들이랑만 통화하는 겁니다. 주변의 시장 분위기가 특히 이제 그 기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나오실 때 왜 저렇게 명확지 않지 할 때는 실제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잘 모르겠다는 의미이고 제가 아까 창피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침 모닝 미팅에 제가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한 뒤에 네. 우리 직원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버인부한테 뭐가 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했더니 저에게 물어본 게 윤정호 센터장이 당신 말을 많이 전해왔는데 신중한 입장을 바깥에서 오히려 궁금하는 거는 당신이 신중한 입장을 꺾고 꺾으면 더 뭔가 시그널을 잡고 싶겠죠 지금. 그렇죠. 왜냐 네. 그분들한테 내가 컨셉을 테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뭐 맞던 틀리던 그냥 말을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긴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긴 말이라는 건 고민이 많다는 뜻이죠.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제시한 종목들은 포트 상에서 굉장히 수익이 좋아요. 여러 군데서 평이 네. 우리는 삼성전자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고 오히려 그걸 줄여서. 뭔가를 사자는 분위기를 많이 코레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뭐 SKT 뭐 우리 여기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저런 직원들 이런 네네, 것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럼 궁금한 건 이거죠. 그게 아니라 다시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으로 위로 뚫을 거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다시 사이클 돌면 그거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줄여서 딴 걸 샀다면.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헛발질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지금 좋아지는 걸로 계속 몰아가라가 저희들 콜이에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결론인데 사실 많은 일반 투자분들이 이게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IT에서도 약간 재편이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변화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잘 미세하게 찾아내야 된다가 제 생각인데 이게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정리가 잘 됐다고 지금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수 관련주, 실적 호전주, 체질 변화주 중에 지금은 체질 변화가 더 민감하게 왜냐하면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좀 젊은 오너십에 의해서 뭔가 큰 구조 변화를 준 것들 이런 것 내지는 네. 건설 같은 것들도 뭔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구조 변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확대 해석이겠지만 예. 그래서 건설 기술이 저렇게 좀 치고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변화가 우선이다. 그걸 보는데 그게 강하기 때문에 넘어가도 그걸 갖고 있으면 시장은 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분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표시해야 될 전략들을 충분히 이 정도면 아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려운 시간 금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스판덱스 하나 만들어드리죠. 우리. 아 그럼 생각만 해도 저도 싫은데요. 네. 네. 미국에 얀센이 있으면 한국엔 윤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함께 해주신 윤지호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